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바이오 핫7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늘 큰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명령을 내려서 이란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가 미국 공습에 의해서 사망했는데요. 이란 군부에서는 격렬한 보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이런 부분들, 중동의 새로운 또, 마찰, 그리고, 중동, 이란이, 지금 미국과 상당히 마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2월 31일 날, 이라크 미 대사관, 습격 사태를 배후를 이란으로 지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려 나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뭐 사우디 유전이라든지 이런 폭격이 있을 때 자꾸 배후를 이란이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 멘트는 새롭게 또 정계에 다시 복귀한 안철수 전 의원의 자주 쓰는 그런 멘트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저는 한 가지 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이란을 견제하는 목적도 있지만 북한에게도 하나의 일침을 가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조금 전에 방송 켜면서 생각한 거거든요. 자, 북한도 지금 최근에 강력하게 군사적인 행동도 같이 겸해서 이제 하겠다 이렇게 하니, 이란을 조지면서 야, 북한 너도 이렇게 될수 있다 이런 하나의 또 경고 메시지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연초부터 이란 공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 장 초반에 강하게 가던 부분 그대로 반납당하고 보합 정도로 마감했습니다만, 추후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시장 상당히 낙폭이 있어요. 다우존스 0.96%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1.20% 하락 중입니다. 자, 또뭐 어떠한 소식이 나올지 몰라도 현재 상당히 미국 시장도 흔들림 나오고 있고요. 크루드오일 3.47%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전 사우디 공격했을 때 여기 상황이거든요. 15%인가 올라왔어요, 하루에. 그죠? 좀 크게 한번 넓혀놓고 볼까요? 그죠? 11%군요. 그죠? 자, 그 이후에 그대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오늘 때문에 피해 좀 입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자,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옵션 시장 개장했는데요. 마이너스 0.27%로 하락 더 하고 있는 상황. 자, 월요일 어떻게 될지는, 오늘 미국장이 장 중에 한1% 정도 빠지는 것은 확인됐으니, 추가로 더 하락해버린다면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더 빠질 테고, 21선은 이제 휘청거리게 만들면 좀 곤란한데, 그죠? 지금 조정을 받을 받아도 괜찮을 만한 지점까지는 이제 봉착했어요. 더 이상 조정을 받으면 강력한 상승 전환 에는 또 조금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0.61% 하락입니다만, 강하게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정도까지는 용인할 만한데, 추가로 좀더 처진다면 5일선이 이탈될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조금 조정도 거쳐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자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오늘 2600억 사줬어요. 자, 기관이 대량 매도세 나왔습니다. 계속 기관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연말 윈도 드레싱도 끝났겠다. 게다가 공습하고 하니 중동에 또 상당한 불협화음이 들릴 듯하니 좀 발을 빼는 겁니까? 기관이 연속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5G 전일 강세 보였는데 무쇠 관리만큼 또 조정을 받고요. 자, RFHIC가 이틀 10%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 하루만 7%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죠?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는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이게 좀 과하다 생각합니다. 과하다 생각이기 때문에 오른폭 그대로 다 꼬꾸라지 졌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플러스권이고요. 플러스권이고 초반에 같이 못 따라간 분들을 위해서 매수하자 해서 일단 매수 의견 드렸는데 밑으로 강하게 추가로만 좀더 처지지 않으면 적당하니만 버텨주면 반등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이브존 좀 조정받았고요. 휴대폰 부품도 연초엔 조정 좀 받을 거다 그런 예측을 했고 뭐 어쨌든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반도체 소부장 쪽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있죠. 그죠? 비교적 뭐 양호한 편이고요. 자, 오늘 또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바이오주 오늘 또 힘없이 무너진다 이겁니다. 셀트리온도 전일 비교적 양호한 모습 보이다가 그들 또 처져버리는데요. 자, 그러면 셀트리온 삼행지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전일 끌어당기면서 17만 5천원권 지지하는 모습에 추가 매수 의견도 드렸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 양호한 모습 보이다가 그대로 밀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개별 악재라기보다는 시장 돌발 변수 때문에 조금 흔들림 나온 거다 판단한다면 추가로 크게만 밀리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크게 무리 없다. 하지만 여기 60일을 깨고 내려간다면 또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 여기처럼 앞전 상황처럼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는 아니네요. 전전일이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세 장 초반 잡히다가 나중에 좀어 그죠? 매수 우위로는 보입니다만 매도세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반등 시도 나오다 그대로 밀려버리는 모습.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휴젤 40만원 단기 고점 잘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도 5%로 오늘 좀 크게 밀렸습니다. 자, HLB도 10만 3천원 권인 20일을 돌파해서 양호하다 했는데요. 만약 20일 다시 무너뜨리고 내려가면 또 지지부진한 상황 되니까 잘 지켜보셔야 돼요. 헬릭스미스도 전일 상승폭 거의 다 반납하는 그런 상황. 자, 신라젠은 관심 없다 했습니다. 별로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웬만하면 매도하시기를 권유 드릴게요. 선택은 여러분들 손가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지부진해요. 손실이 얼만데 저 망가 맞은 거 아직도 회복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별로예요, 별로. 제가 생각할 때는 매지연 조정권에서 아래비 꼴이 좀 달았는데요. 강세 계속 유지되려면 17만 3천원 여기 60일을 잘 지켜내야 된다. HLB 생명과학도 오늘 좀 조정받는 모습이나 아직까지는 양호합니다. 2만 6천원 깨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양호. 자, 메디톡스가 여기 60일 돌파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관심 없습니다. 자, 메디포스트도 박스 여기 볼린저밴드 상단을 잘 뛰어넘지 못하고 오늘 뭐 시장 상황 때문에라도 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만 240일 지지하는 33,000원권 정도 반드시 좀 지지해야 된다. 그렇지 못한다면 또 여기 밑에 박스권처럼 조금 횡보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ABL 바이오. 자, 오늘은 매도 좀 하셨어야 되겠죠. 강한 상승했으니 오늘 지수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린다면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매도했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GTB NT도 고점 부위에서 좀처럼 세게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으니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20일 이탈하는 3만원 이탈한다면 차익 실현 내지는 물량 축소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리버리 20일 돌파에 의해 양호한 조정 보이고 있네요. 젠백스 고점 부위라서 좀 힘떨어진 것 같아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단기 조정권에 들어왔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일부 차익 실현 물량 차익 실현했었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HLB 가지고 계신 아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지고 계신 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는 잠깐 언급하자면 오늘 5일선 이탈하는 이런 음봉 크게 떨어진다면 차익 실현 해 나갔어야 되고 손절이 되든 수익이 되든 오늘은 일부 차익 실현 내지는 매도가 나왔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께 제시하건대
분식회계 하고 이런 회사는 관심을 좀 끄시라.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사드로는 기관 외국인이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신기할 정도예요. 자, 유한양의 월선 이탈한 장대음봉 뭐다? 전일 매도 의견입니다. 매도 의견. 그리고 여기 22만 4천까지 눌려주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반등할 때는 한번 매수도 가능한 전통 제약주군에서는 유한양행 나쁘지 않습니다. 한미약품 아직까지 별로예요. 대용제약도 아직 별로입니다. 보령제약 7% 상승 이후에 조금 반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단기 고점 부위니까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겠죠.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 고점부에서 음봉 떨어지고 하면 차익 실현 시그널 나온 겁니다. 동아소시어도 20일 이탈하면 밑으로 처진다. 오늘 처졌네요, 그죠? 플러스 0.48.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긴 합니다만 워낙 그래도 추세 좋게 왔던 종목이니까 그래도 좀 버텨주는데요. 추가로 반등해서 20일 강하게 다시 돌파해내야만 추세 좋게 갈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보단 좀 처질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올 바이오파마도 상승 추세 유지 중에 조금 조정받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하실 거 없으십니까? 하실 거 없다면 가볍게 포트폴리오 챙겨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먼저 보자면 아침에 올라간다고 좋다고 이해했는데 그죠? 그래도 플러스는 유지했습니다. 자, 이런 시장 돌발 변수에도 뭐 삼성전자는 굳건하게 잘 버티고 있으니까 노 프로블럼입니다. 여기 20일 지지한다면 별 무리 없어요. 적당히 보유 비중 유지하면서 들고 갈 필요 있고 조정 받을 때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SK하이닉스도 아침에 초강세 보이더니 와우 대단하다 했는데 그냥 밀려버렸습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나왔겠죠. 여기 보이시죠? 삼성전자도 기관의 매도세 나왔습니다. 기관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면서 비중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20일 지지권인데 지수가 좀더 강하게 갔으면 위로 추가로 더 상승도 가능한 부분인데 조금 출렁출렁 거리니까 같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 없으니 계속 더 홀딩도 가능하다. 야, 근데 만약에 월요일날 좀 휘청할 때이 밑을 깬다면 좀 차익 실현을 좀잘 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반등 나온다면 양호하다. 그죠? 밑으로 쳐져도 매도는 웬만하면 잘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웬만하면. 그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국처럼 강하게 간 적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그런 상황, 정치적인 이슈들 조금 해소된다면 반등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자, 카카오 뭐 보합권 적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 응축하고 한번더 치고 간다면 16만원권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한국조선해양 오늘 우리 팀원이 RFHIC 제가 매수 의견 드리니까 한국조선해양 던지고 RFHIC 살까요? 제가 뭐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뭐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라 했을 것 같습니까? 노입니다. 던지지 마세요. 그죠? 잘 가는 걸 던지는 거 아닙니다. 안 가는 걸 던져야지. 그죠? 이거는 RFHIC는 그 앞전에 이틀 동안 강하게 상승한 부분이 있으니 그걸 담보 삼아서 그죠? 못사 들어간 분들 좀 저점 매수 한번 해보라고 들어간 것이지 정석적인 매매는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이잘 가는 거 그죠? 조선주 잘 가는데 던지는 거 아니거든요. 홀딩입니다. 양호. 최근에 기관에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 프로블럼입니다. 자, 삼성전기도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11만 7천원. 야, 만원 올랐다. 그죠? 만원 올랐으면 몇 프로입니까? 한8% 정도 이상 올랐죠? 그죠? 양호.
자, 여러분들, 이렇게 추세 좋게 5일선도 이탈하지 않고 잘 가는 종목은 무엇을 시그널 삼으면 되는 줄 아세요? 5일선 이탈하는 거 보고 매도하면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목표치인 건다 다르고,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고, 윗골이 막 달아, 경상도로 달아쌓고, 그죠? 갭 상승했는데 막 밀리는 음봉 나오고, 그럴 때, 아, 매도. 그죠?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쭉 끌고 가면 됩니다. 자,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 그죠? 호텔 신라 오늘 그렇게 휘둘려도 잘 갑니다. 물론 저는 어저께 다 던졌어요. 그죠? 어, 이 도가는 것은, 내 몫이 아닌 거죠. 그죠? 조정받으면 다시 관심 가지면 되고요. 신세계보다는 호텔 신라다 했습니다. 확실히 호텔 신라 훨씬 강한 모습이에요. 어디에서 그것을 눈치챈 줄 알아요? 여러분들,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도 대답이 없어. 그죠? 맞장구를 쳐줘야 재밌게 할거 아닙니까? 그죠? 호텔 신라가 더 낫다고 한 이유는요,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매수세 많이 들어오죠? 그죠? 그런데, 신세계는 비슷한 상황에 반등이 나와도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닥터킨 호텔 신라가 더 낫다. 그 결과는 훨씬 잘 가네요. 그죠? 그런 거 팁이에요. 여러분들, 아, 다음에 두 종목이 엇비슷하다 싶은데, 어떤 걸 택해야 되겠다. 헷갈리신다면, 기관 외국인 수급 많이 들어온 거, 선택하셔라.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KMW도 12% 가까이 올라가고, 오늘 뭐 1.5% 조정이니까, 뭐 조정도 아니죠, 그죠? 양호한 모습들입니다. 자, 오늘, 이란, 공습 때문에, 상당히 흔들림 나오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마무리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만, 바라건대, 빠른 시일 안에 좀 마무리되고, 다시 추세 좋게 상승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인데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공부도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닥터K가 여기 추천 방송에다가 주식 시장처 탈출 핵심 팁하고요. 주식 기초 강의 216회짜리 올려놓을 테니까 차근차근 주말간에 한번 돌려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